FC와 천안시 축구단의 맞대결 화성 종합 경기턴 보조 경기장에서 보내드리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캐스터 최푸른 하늘입니다. 오늘 도움 말씀에 허인우 해설위원님 함께하시겠습니다. 경기 앞서 양팀의 선발 라인업부터 살펴드리겠습니다. 강철 감독이 이끄는 화성 FC 김진영 골키퍼 6월 MBPA에서 7월에도 좋은 활약을 이어갈 것으로 기대가 되고요. 김경민 구대엽 카를로스 알베르토 김민식 박우정 김승호, 공용훈, 김성주, 정지용, 샌디 선수가 먼저 그라운드를 밟게 맞서는 김태영 감독의 천안시 축구단입니다. 박준혁 골키퍼, 한부성, 강신명, 김대생, 조재철, 윤영호, 이민수, 홍재민, 이석규, 전석훈, 장한영 선수가 먼저 김태영 감독의 부름을 받았어. 이런 또 실수가 있기 때문에 이런 다양한 이야기거리들이 또 만들어지는 게 아닌가 생각이 되는데요. 천안시 축구단과 화성FC의 21라운드 경기 잠시 후 전반전으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방금은 아네 네, 주심의 휘슬과 함께 장팀의 전반전 경기 시작됐습니다. 화면 왼쪽 하얀색 유니폼의 천안시 축구단 그리고 오른쪽 주황색 유니폼의 홈팀 화성FC가 되겠습니다. 오늘 굉장히 뭐 많이 준비한 것 같아요. 네, 축포와 함께 오늘 경기가 또 시작이 됐습니다. 아직까지는 뭐 팀의 선을 보이고 있지는 않습니다만 모타 선수와 또 줄리아노 선수도 등록을 대기하고 있고요. 모타 선수는 오늘 또 교체 명단에 이름을 올렸습니다. 들어갑니다. 전반 3분 화성의 선제골이 터집니다. 네, 3분 만에 지금 화성이 네, 선제골을 기록을 했습니다. 선제골의 해답은 세트피스에서부터 시작이 됐습니다. 네, 지금 김경민 선수로 보이거든요. 네, 김경민 선수가 사실 수비수인데 저 선수가 세트피스 상황에서 굉장히 골을 잘 넣는 선수예요. 그렇습니다. 오늘 경기 팬들과 함께 많은 이벤트를 또 준비했던 화성FC 전반 3분 만에 또 팬들이 가장 원하는 골을 기록했습니다. 네, 그리고 지금 이 준비했던 이 세리머니까지 네, 이 골부터 네, 세리머니까지 완벽한 또 그런 합작을 또 보여줬습니다. 김성주의 왼발 코너킥 낙구 지점을 정확히 포착하면서 발을 갖다 댔습니다. 네, 이번에는 이 수비 사이로 공이 흘렀거든요. 네, 김경민 선수가 그것을 또 포착을 하고 그 사이로 들어가면서 발로 살짝 공을 대서 골망을 흔들었습니다. 네, 앞선에서 처리가 되지 못하면서 그대로 김경민 선수의 발끝까지 그리고 단체 사진을 한 차례 찍습니다. 이렇게 되면 김경민 선수는 수비수지만 올해 벌써 네 골째예요. 아, 그렇군요. 네, 이 선수가 세트피스에서 굉장히 장점이 있는 선수인데 또 전반 4분 만에 자신의 장점을 또 공격 지역에서 보여줬습니다. 팀도 이 포메이션을 갖춘 상태에서 지금 다 자리를 해 있거든요. 네. 네. 전방으로 투입이 됐습니다. 박스 안쪽까지 골키퍼 나와 있는 상태. 페널티 박스 부근에서 일단 뒤쪽으로 뺍니다. 잡아놓고 짧은 패스 오른쪽 김대생. 다시 한번 오른쪽 공간을 봤습니다만 패스가 길었습니다. 지금은 가운데로 박스 안쪽으로 투입이 됐을 때 조금 더 마무리에 가까운 동작이 나왔으면 어땠을까 하는 아쉬움이 있을 것 같은데요. 네, 한 차례 이 장면이죠. 네, 여기서 바로 슈팅을 이어갈 수도 있었지만 이 골키퍼가 이미 각을 좁히고 나온 상황이었거든요. 그렇습니다. 접어두고 한 번 더 치고 들어갑니다. 왼발로 크로스 페널티 박스 안쪽 높게 떠 있습니다. 헤더 뒤쪽으로 먼저 걷어내는 화성 드립니다. 막아냅니다. 김진혁 골키퍼! 네, 지금은 잘 차고 잘 막았다. 이 표현이 딱 맞는 것 같아요. 조재철의 오른발 슈팅이 한 차례 꽂힐 뻔했습니다. 네, 이 장면에서 지체 없이 발등에 제대로 얹혔거든요. 공이 뜬 것을 확인하자마자 지금은 크로스바를 네. 골포스트를 먼저 때린 것으로 보이는데요. 네, 골대에 맞았네요. 조재철 선수의 측면으로 연결하면서 역습으로 나가는 화성FC 정지용이 스피드를 살립니다. 접어두고 왼발로 반대편의 동료를 바라봅니다. 김승우 잡아놓고 네. 그러나 힘이 실리지 않으면서 박준혁 골키퍼가 어렵지 않게 잡아낼 수 있습니다. 그래도 지금처럼 어쨌든 역습에 나섰으면은 슈팅까지 마무리를 하고 내려오는 게 중요하거든요. 네. 네, 지금은 뭐 공간이 있었기 때문에 지금 슈팅은 또 괜찮게 그런 킥력을 자랑을 하고 있습니다. 공이 뜬 것을 확인하자마자 한 차례 오른발을 장전해봤던 조재철. 그리고 지금은 페널티 박스 안쪽에서 샌디 이어갑니다. 샌디. 왼발로 깔아주는데요. 먼저 태클로 끌어내고 여전히 공은 살아있습니다만 마지막에 박준혁 골키퍼가 굴러나온 공을 잡습니다. 네, 지금 이 장면에서 샌디 선수가 또 크로스까지 잘 올렸거든요. 그렇습니다. 근데 이번에는 수비가 더 좋았다고 볼 수 있고요. 지금 이민수 선수가 경기장에 잠깐 쓰러지면서 또 공을 바깥으로 내보낸 것 같은데요. 이기 때문에요. 더욱더 위험한 위기로 이어질 수가 있겠습니다. 이번엔 왼쪽 측면에서
수비를 앞에 두고 다시 한번 중원을 선택합니다. 툭 찍어서 전방으로 네, 전대 품에 안깁니다. 네, 지금 홍재민 선수의 머리 한 차례 좀 공을 대봤는데 네. 에, 이게 골키퍼 정면으로 또 향하고 말았습니다. 공을 받자마자 반대편을 바라보면서 찍어 찾았던 천안의 공격 과정. 홍재민의 머리에 맞추는 데까지는 성공했습니다만 지지는 조금씩 들어오고 있고요. 정지영이 왼발로 오른발로 꺾어 줬습니다. 왼쪽 김성주 크로스. 네, 헤더! 화석이 그토록 원하던 장면이 터졌습니다. 샌디의 데뷔 골스코 2대0 앞서 나가는 화석FC. 네, 신입생 샌디가 또 첫 경기 데뷔전에서 데뷔골을 기록을 했습니다. 지금 강철 감독이 굉장히 바랐던 장면이거든요. 그렇습니다. 네, 샌디 선수가 또 자신의 큰 키를 이용해서 헤딩골을 또 성공시켰습니다. 같은 국적의 동료 카를로스가 또 한 번 축하를 해주는 모습이 보이고 있고요. 샌디가 이적해서 첫 선을 보인 오늘 경기에서 곧바로 데뷔골을 기록합니다. 네, 화성이 사실 저는 이 속도감을 살리는 역습을 그대로 이어가지 못해서 조금 아쉬웠는데 네. 네, 다시 진행된 이 방금 장면에서 김성주 선수의 날카로운 크로스에 이은 샌디의 헤딩골까지 화성 역시 역습에 굉장히 강한 팀입니다. 그렇습니다. 정지용의 전환 패스, 김성주의 크로스, 샌디의 마무리까지. 네, 두 주먹을 또 불 끈지고 이렇게 되면 화성은 정말 오늘 경기 홈팬들을 앞에서 다양한 이벤트 그리고 새로운 이적생의 골 그리고 무엇보다 그리워했던 이 최전방 공격수의 득점까지 끊긴 것이 특히나 이 팀 분위기에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치지 않을까 걱정을 했었던 강철 감독이었는데요. 이번에 꺾어줬습니다. 네, 네, 네. 네, 지금은 지금도 구대엽 선수의 수비가 있었습니다. 네, 수비 성공의 장면으로 볼 수 있고요. 방금 이 장면에서 이 땅볼 크로스가 굉장히 날카롭게 이어졌거든요. 그렇습니다. 강신면 선수의 땅볼 크로스, 구대엽 선수가 오른발을 쭉 뻗어서 막아내지 않았더라면 다시 한번 코너킥 이어지겠습니다. 윤영호 오른발로 올려줬습니다. 반대편 길게 갑니다. 헤더 가운데 떨어졌다. 네. 왼발! 그러나 힘이 실리지 않으면서 김진영 골키퍼가 넘어지면서 잡아냅니다. 지금은 좀 준비한 세트피스로 보이거든요. 파포스트 쪽으로 길게 넘겨주고 헤딩으로 떨궈주면은 이것을 또 곧바로 슈팅으로 이어가 봤는데 힘이 제대로 실리지 않으면서 골키퍼 품으로. 근데 오늘은 또 저 선수에게 좀 결정 지을 만한 찬스가 많이 나오지는 않고 있네요. 이번에는 샌디가 네. 내려와서 받아주고요. 속도를 살린다. 네. 정지용 박정지용 슛! 막아냅니다. 네. 박준혁 골키퍼. 박준혁 골키퍼가 이번에는 슈퍼 세이브 보여줬고요. 네요. 일단 의료진은 괜찮다는 신호를 보냈습니다. 자, 샌디 선수의 킬러 패스였습니다. 네, 샌디 선수가 정지용 선수가 딱 뛰는 걸 보더니 바로 찔러줬고 정지용 선수 굉장히 빠르네요. 또 빠른 스피드와 박스 안쪽에서 침착함까지 보여줬던 정지용. 그러나 속도감 있는 이런 전개가 항상 천안은 위험하거든요. 화성은 오늘 지금 전반 40분이 가고 있는데 저 역습이 굉장히 잘 먹히고 있습니다. 오른발로 네. 강하게 밀어내. 네! 골키퍼와 경합 과정에서 자 지금 김진영 골키퍼가 오른손을 여러 차례 흔드는데요. 네, 지금은 이 앞으로 나와서 좀 선방하는 과정에서 충돌이 있었어요. 밟히는 장면이 조금 있었을까요? 이 장면 전석훈 선수가 들어가는 과정에서 이번엔 충돌. 선수의 충돌이 있었습니다. 네, 충돌이 좀 세게 일어났고 지금 뭐 공격 선수도 여기서 좀 올라올 필요가 있는데요. 긴 패스로 네. 단번에 터치가 됐습니다. 전석훈 스피드 살립니다. 전석훈 구대엽 앞에 두고 수비 3명 사이 꺾어주는데요. 나왔습니다. 왼발 슈팅까지. 네, 방금은 역시, 네. 네, 이 롱킥과 터치까지 굉장히 좋았거든요. 네, 마지막에 굉장히 많은 수비수들에게 둘러싸이면서 패스까지 정확하게 연결은 되지 않았습니다. 강철 감독이 뽑은 에이스까지 화성FC 우승을 향하여 달리자라는 댓글이 전반전 막판 올라왔습니다. 네, 샌디! 샌디가 밀고 샌디 왔네요! 발! 네, 샌디 오늘 굉장히 잘합니다. 박준혁 골키퍼의 다리 사이를 노려봤던 샌디의 왼발 슈팅. 지금 힘이 워낙 좋다 보니까 네. 지금은 그냥 뭐 빠르진 않았는데 그냥 힘으로 네. 그냥 벗겨냈고요. 전진 패스. 그러나 중원 숫자 싸움에서 계속해서 우위를 가져가고 있는 화성. 네. 왼발 슈팅까지 그대로 지나갑니다. 네, 지금은 줄 곳도 뭐 마땅하지 않았고 그냥 공간이 열리니까 한 차례 바로 슈팅을 한번 연결해 봤는데 네. 네, 골문 옆으로 벗어나고 말았습니다. 홍재민 선수가 의도치 않게 이 화성FC 김승우 선수와 2대1 패스를 주고받으면서 마무리 슈팅까지 가져가 봤습니다. 먼 쪽을 봤는데요. 헤더. 네. 떨어졌습니다. 또 한 번 왼발 슈팅! 높게 떴습니다. 네, 방금도 좀 파포스트로 멀리 차주고 떨어지는 공을 좀 노려봤는데 네, 경기 이대로 끝나버리네요.
네, 이렇게 양 팀의 전반전 경기가 마무리됩니다. 팬들과 함께하는 화성FC, 팬들의 응원에 힘입어 21라운드 경기 2대0으로 앞선 채 전반전 마무리 짓습니다. 네. 선수도 투입이 됐는데 이 선수들이 후반전 어떤 경기를 가져갈지, 주심의 휘슬과 함께 그리고 또 한 번의 축포와 함께 후반전 경기가 시작되겠습니다. 양팀 진영 바꿔서 왼쪽에 화성FC, 오른쪽에 천안시 축구단입니다. 네, 화성은 오늘 홈경기장에서 네, 김진영 선수였거든요. 그렇습니다. 오른발 크로스 올라갑니다. 헤더! 네? 다시 한번! 크로스 막타! 네, 지금 또 오도우프의 헤더! 네, 마지막에 집중력을 살려서 이 헤딩까지 한번 연결을 해봤는데 네, 아쉽게 빗나가고 말았네요. 오른발 감겨져 들어왔던 공 모타 선수의 머리에 맞았고요. 이어진 호도우프의 헤더까지. 네, 이 신입생 뜨면서 앞선에서 끊긴 크로스가 되겠고요. 왼발로 눌러줬는데요. 오른쪽 나가기 전에 잡았습니다. 라인 근처 네. 접어두고 왼발로 크로스 있는데요. 벗어납니다. 네, 지금은 크로스 높이나 이런 궤적이 굉장히 좋았습니다. 이 모타 선수의 위치를 확인을 하고 지금 딱 보시면 빠르게 올렸거든요. 네. 모타 선수도 이 낙하 지점을 확인을 하고 머리에 대기까지 했는데 지금 골문 옆으로 살짝 벗어났고 지금은 코너킥이 아니냐 이렇게 좀 주심에게 한 차례 어필을 해봤는데 그대로 골킥으로 이어지는 것 같습니다. 카를로스와 모타 선수의 공중볼 경험이 있어 네, 댓글이 올라왔습니다. 역시 천안시 팬의 입장에서는 모두가 한 마음이겠습니다. 네. 공간이 났는데요. 네, 왔는데요. 모타! 모타! 막아냈습니다. 슈팅까지! 네. 굴절돼서 벗어났습니다. 방금은 이 패스가 굉장히 완벽하게 들어갔고 모타가 골키퍼와 1대1 상황을 잡았거든요. 근데 이 장면인데 호도우프가 돌아서면서 역시 심투하는 모타 쪽을 바라봤습니다. 완벽한 패스 들어갔는데 사실 모타 선수의 저 터치가 살짝 아쉬웠어요. 살짝 길었죠. 네, 저걸 좀 조금 더 잘 잡아놨더라면 슈팅을 할 수 있는. 네. 다시 한번 왼발로 내줬습니다. 크로스 막혔습니다. 다시 한번 호도우프 이번엔 오른발로 올려줬습니다. 뒤쪽에서 모타! 그리고 오른발 슈팅까지! 네, 옆 그물을 때립니다. 굉장히 잘 찼습니다. 이게 골문 옆 그물을 좀 흔들면서 또 천안이 아쉽게 또 따라갈 수 있는 기회를 놓치고 말았네요. 전반전에 조재철, 후반전엔 윤영호까지 또 한 번 네. 공이 뜨자 장전을 해봤습니다. 윤영호 선수가 확실히 킥력이 굉장히 좋고 때렸지만 저희는 순간적으로 들어간 줄 알고 네, 샤우팅을 일발 장전했습니다만 옆 그물을 때렸습니다. 스피드 살리면서 박우정이 오른쪽을 돌파합니다. 크로스 올라갑니다. 네. 반대편 그대로 넘어갑니다. 이번에는 좀 크로슛처럼 이어졌고요. 그리고 박우정 선수가 쓰러져 있습니다. 순간적으로 속도를 그대로 살리면서 전석훈 선수를 벗겨내고 크로슛을 정말 시도를 해봤었는데요. 네, 지금은 근육 경련이 일어난 것 같아요. 네, 이인규 선수가 곧장 와서 근육을 또 풀어주고 있네요. 그만큼 전심전력으로 달렸던 박우정 선수였습니다. 속도를 살릴 수 있는 천안 오른쪽을 선택했습니다. 전석훈 그대로 본인이 오른발! 그러나 김지력 골키퍼를 넘을 수가 없습니다. 네, 전석훈 선수가 이 줄 곳이 마땅하지 않으니까 그냥 바로 슈팅으로 연결을 한번 해봤거든요. 네. 네. 구대엽과 김경민 사이에서 오른발 슈팅까지 마무리를 지어봤던 전석훈. 일단 김진영 골키퍼가 선방을 한 뒤에 이 선수들 강하게 압박 붙어주면서 다시 소유권 가져옵니다. 천안시 박스 모서리 부근 직접 타고 들어갑니다. 왼발까지! 지금은 직접 골문을 강하게 노려봤던 윤용호. 네, 윤용호 선수가 각이 많이 없는 상황이었지만 한 차례 과감하게 슈팅을 가져갔거든요. 네. 근데 이번에는 좀 힘이 너무 많이 실렸어요. 그렇습니다. 네. 근데 이 확실히 저 또 고등학교 풍생고등학교를 졸업하면서 그야말로 성남에서 나고 자란 선수거든요. 네, 사실 네, 뭐 일단 이 장면 보고 이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왼발로 붙여줍니다. 네! 뒤쪽! 그대로 갑니다. 김진혁 골키퍼와 호도우프 모타 선수가 겹쳐있는데요. 이번에 김창수 선수가 왼발로 강하게 붙여줬습니다. 이번에는 화성 수비진 머리를 맞고 또 이렇게 자책골로 연결이 될 뻔한 장면이었네요. 네. 21라운드 경기 아직까지는 화성이 2대0으로 앞서 있습니다. 김창수 왼쪽에서 크로스 올라갑니다. 네. 뒤쪽 발에 걸렸습니다만은 임팩트가 제대로 되지 않으면서 넘어갑니다. 이 전장면에 이제 천안이 공격으로 전환하기 전에 네. 호도우프 선수가 또 이 엄청 유연한 동작으로 그렇습니다. 또 공을 끊어냈거든요. 그 선수가 확실히 신체 조건 자체가 엄청
짧게 선택 오른발로 찍어줬습니다. 박스 안쪽 터치가 됐는데요. 카르로스가 네 지금은 못 아! 그러나 네 지금 카를로스 수비수가 실수를 한 차례 했거든요. 지금 본인도 미소를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아, 네. 카를로스 선수가 이 장면에서 실수를 하면서 사실 모타에게 완벽한 패스가 찾아왔어요. 제자리에 그대로 헤딩이 떠버렸습니다. 네, 근데 이번에는 머리에 이제 임팩트가 제대로 되지 이 두 브라질리안 선수들입니다. 헤더. 공이 네. 떨어졌습니다. 장영기. 네. 옆구멍. 아, 장영기 선수가 이번에는 아 장영기 선수 아닌가요? 네. 다시 한번 장면을 봐야 될 것 같은데 일단 또 한 번 옆구멍을 때렸습니다. 네, 지금은 장영기 선수의 슈팅으로 보이고요. 네. 네, 기회가 오자마자 또 과감하게 또 슈팅을 하는 장면을 한 차례 보여줬습니다. 장영기 선수까지 득점을 기록했더라면 샌디에 이어서 장영기까지. 천한 씨가 일단 돌아섰습니다. 길게 전방을 바라봤습니다. 못다 쪽. 그러나 김경민 선수가 먼저 끊어냈고요. 양 팀의 전후반 90분이 이렇게 모두 종료가 됐습니다. 최종 스코어 2-0. 화성이 전반전에 터진 김경민과 샌디의 골을 지켜내면서 승리를 거둔 채 휴식기에 돌입하겠습니다. 네, 후반전에는 한 골도 양 팀 모두 한 골도 넣지 못했는데 전반전에